아이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찢기고 신발은 그 맨발로 쫓겨났으니까는 지난 2016년 9월 조선일보 일가인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의 부인 이미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으로 남편과 자식들의 학대와 감금 의혹 등이 불거졌고 이 씨 사망 두 달 뒤 방용훈 사장이 이 씨 친정 식구들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PD수첩은 이 사건과 관련된 육성과 또 CCTV 영상 등을 상세히 공개하며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박건식 PD수첩 팀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사건이 2016년 일이지만 당시에도 참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이 이미란 씨 사망 당시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유서를 남겼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당시 방화대교에 있었던 사고가 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신원이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씨 부인이었다 이런 겁니다. 네. 근데 당시에 보면 자살이냐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 9월 1일 이미란 씨가 친정집을 나올 때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장면이 CCTV에 잡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차를 혼자 몰고 나오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에 서울 방화대교까지 가는 장면이 또 블랙박스에 잡혀 있고요. 예. 그리고 이미란 씨가 몰던 차 안에 유서가 7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또 없애버릴까봐 이미란 씨가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서 지인들에게 전송한 내용들이 있고요. 없애버린다는 거는? 남편 방용훈 씨가 혹시 예. 발견을 하고 먼저 없애면 자신이 왜 죽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또 보낸 육성이 있습니다. 이 육성 녹음에는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저 편하려고 가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 마시고 다들 잘 지내다가 나중에 봬요. 죄송해요, 엄마라고 하늘나라에서 보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아마 이미란 씨는 남편 방용훈과 이혼 소송을 벌이면 친정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고요. 네. 자신이 한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함으로써 이 사태를 끝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유서 내용 중에 남편에게 보내는 부분도 있는데요.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원망스러운 남편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뒤에서 저지른 가혹한 악행을 밝히고 제 억울함을 알릴 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적고 있는데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조선일보 대주주이자 코리아나 호텔 사장인 박용훈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은 다음날 정오에 가양대교 부근에서 발견됐고요. 그 집에서 나갈 때 있던 옷이 똑같이 발견됐고 네. 보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이 이미란 씨의 지극한 자녀 사랑입니다. 유서 네. 곳곳에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짙게 배어 있는데요. 이혼 소송을 하면 애들이 얼마나 피해를 볼 것인지도 안 봐도 답이 나오고 그럼 유력자 집안이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네네. 저 하나 희생하면 애들도 망가지지 않고 아이들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 자식한테 피해가 가는 게 두려워 등의 문구가 곳곳에 보입니다. 예. 이미란 씨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까지 자녀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신 발견 직후 또 이 장례 절차에서부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죠. 예, 친정 식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방용훈 측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처가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최소한 3일은 장례식을 치르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란 씨의 경우는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연락을 해보니까 빈소가 어디냐 물었더니 이미 떠났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화장터로 떠났다는 말을 듣고 어딘지를 몰라서
이 친정 식구들과 지인들이 전국의 화장터를 다 뒤집니다. 네. 결국 못 찾았죠. 그래서 친정 식구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화장처리를 해서 끝낸 셈인데요. 이것은 아마 서둘러서 죽음을 덮으려고 한 정황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참 석연치 않은 느낌인데 그렇다면 이미란 씨가 숨지기 전에 남긴 육성에 어떤 말이 담겨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풍비박산 날 거고 망할 만신창이 돼서 끝날 텐데 그게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게 놔두겠어요. 조선일보 방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 편하려고 가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들 잘 지내다가 나중에 돼요. 너무 죄송해요, 엄마. 자, 이 내용을 들어보면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한 느낌, 또 네. 가정 내에 상당한 불화가 있는 게 이렇게 암시가 되는데 도대체 이미란 씨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처음까지 예, 드러난 것은 가장 확실한 이유는 돈으로 보입니다. 평소 방영훈 사장은 아내 이미란이 그에게 돈을 친정으로 빼돌려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다고 자녀들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특히 아들은 어머니가 50억 원을 친정 식구들에게 빼돌려서 자기가 받을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검찰 조사 또는 재판 과정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살펴보니까 이미란 씨가 15년 전에 캐나다에 사는 언니 가족에게 50억 원을 보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미란 씨는 이 돈을 자녀 4명의 캐나다 유학비, 그다음에 대학을 다니면 기부금을 내지 않습니까? 기부금, 네네. 그다음에 갖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15년간에 대체로 다 소진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돈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니 가족에게 보낸 50억 원은 남편 방용훈이 자신에게 준 돈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50억 원의 사용에 대한 셈법이 달라서 가족 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란 씨도 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보면 이미란 씨는 캐나다에 유학가 있는 내 자녀의 뒤치다거리를 꽤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술서에 보면 아마 방용훈 측에서는 이 돈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아마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너희 엄마가 돈을 친정에 빼돌려서 너희들은 받을 돈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마 여기에 자녀들도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 이미란 씨를 무시하고 심한 모욕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 문제로 이 가정 불화가 발생하더라도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내 자녀를 낳은 부인이고 또 아이들에게는 그 자식 자녀들에게는 친엄마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일들이 이제 발생한 것이 어제 방송에 나왔죠. 예, 예. 사실은 아마 시청자들도 가장 그 대목이 궁금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돈 때문에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생물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싶은데 가정의 내밀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방용훈 이미란 씨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지하실에 예. 4개월간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4개월간의 생활이 감금이냐 아니면 격리냐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로 갔느냐는 여러 가지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방용훈 측에서는 이미란 씨가 자발적으로 지하실에 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이미란 씨가 스스로 원해서 지하실로 내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살펴보면 2016년 4월 29일 정도에 방용훈 씨와 이미란 씨가 크게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미란 씨가 대화를 하려고 방용훈 씨 방에 갔는데 오히려 엄청 당하고 도망치듯 지하실로 내려왔다고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도 이미란 씨에게 아빠가 엄마를 보기 싫어하니까 지하실에서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지내라고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 방용훈은 그날 부부싸움 이후에 부인에게 앞으로 지옥 생활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미란 씨는 남편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버텼을 때 내 자녀에게 피해가 가는 게 가장 두려워서 지하실에 살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또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어딘가로 네네. 강제로 보내려고 한 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미란 씨가 지하실에 보낸 것을 어머니는 사설 감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힘들었는데요. 아마 4개월간은 굉장히 지옥 같은 네네. 생활이었을 거고요. 도우미로 일했던 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아침에 고구마 두 개, 계란 두 개만 먹고 하루 종일 못 먹어서 심지어는 몸에서 역한 냄새까지 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재벌 부인이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생활이었고요. 네. 그러다가 4개월 후에 2016년 8월 22일 이 사설 구급차가 갑자기 집에 도착하고요. 내 자녀가
지하실에 있던 어머니를 강제로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미란 씨는 밖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잡고 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몸에 상처가 생기죠. 그러다가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출동을 했고요. 그러나 경찰이 별일 없다고 봤는지 그냥 돌아갑니다. 네. 그 이후에 휴대폰까지 뺏겨서 연락도 못했고요. 강제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미란 씨가 기지를 발휘해서 구급차 요원들에게 이렇게 가면 위법이고 당신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친정으로 데려달라. 그렇게 해서 친정으로 갔고요. 친정에 도착하니까 아마 옷은 다 찢겨 있고요. 몸에 상처가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 안에서 슬리퍼를 얻어서 슬리퍼를 신고 걸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란 씨는 이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잠시 그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분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는 1층에서 친구들하고 하트처럼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서 팔아야 되고 부모님은 당시에는 아침에 공부해주고 결혼하고 먹고 나중에는 집에서 썩은 내가 올라올 정도로 속이 비어있었어요. 아버님 나 손 나한테 이걸 잡고 계시고 이걸 안 놓으라고 하고 하니까 이게 덜컥 못합니다. 자, 저렇게 폭행을 당한 정황이 이 사진으로도 확연히 드러나 있고 또 저렇게 증언도 있는데요. 이 경찰이 큰딸과 아들에게 이 공동 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이게 그 형량이 낮은 다른 혐의로 변경이 됐다고요? 네.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어머니를 강제로 끌어내렸으니까 온몸에 상처가 생겼고요. 예. 그러니까 경찰은 공동으로 존속상해를 했다 이렇게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동 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요. 강요죄라는 혐의로 바꿉니다. 네. 공동 존속상해는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 최고 15년 이하의 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반면에 강요죄는 최고 형량이 5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형이 이 공동 존속상해에 비해서는 가벼운데요. 검찰은 아마 상해도 일어나지 않았고 공범 관계도 아니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미란 씨의 몸에 상처를 본 수사 전문가들은 이 온몸에 압박흔이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처들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지나치게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벌인 이 사건에 대해 아버지이자 고인의 남편인 박용훈 씨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힘을 받은 게 애들이 힘을 받은 게 난 너무 억울해서 하는 얘기야, 애들이.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나쁜 애들, 나쁜 애들 만드는 거지. 그 나쁜 사람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지금 녹음되는 거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라고. 아니, 예, 그럼 사장님. 내가 당신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예. 이건 겁주는 것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앞서 보신 사설 구급차 사건은 이미란 씨가 숨지기 열흘 전 사건이죠. 근데 이 숨진 지 두 달 뒤에 또 친정 식구들이 또다시 공포와 어떤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고요? 네. 그 두 달 뒤에 이미란 그 남편 박용훈과 큰아들이 이미란의 언니죠. 아들로 보면 이모 집인데요. 네. 이모 집에 밤 1시쯤에 쳐들어옵니다. 큰아들은 와서 돌멩이로 현관문을 내려찍고요. 그 다음에 박용훈은 얼음 도끼인데요. 가져왔습니다만 예. 이것을 들고 왔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흉기입니다. 흉기이고요. 이걸 들고 와서 현관 앞에 물건을 차는 장면이 CCTV에 선명하게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요. 좀 이상합니다. 기물 파손 혐의만 적용하고 네. 큰아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아버지 박용훈은 아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박용훈이 아들의 행동을 말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네. CCTV를 어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버지 박용훈이 아들의 행동을 말리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 행동을 말리는 장면만 나옵니다. 그리고 말리려는 사람이 이런 흉기를 들고 그 그렇죠. 밤에 찾아갔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차 안에서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심야인 밤 1시에 남의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갔다는데 주거 침입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권력자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고요. 조사 과정을 보면 경찰과 검찰은 박용훈과 큰아들 그리고 경비 간의 진술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큰아들이 2층에 올라간 뒤에
아버지 방용훈이 나중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CCTV를 보면 조 차장의 아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 방용훈이 이 흉기를 들고 얼음도끼인데 이걸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것을 그 등산용 스틱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리가 불편해서 집는 스틱은 아닙니다. 예, 예. 이게 얼음이 얼었을 때 깨는 흉기죠. 예, 또 어제 영상에 보면은 네. 앞장서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또 그 앞에 있는 배달통을 발로 차기도 하고 네네. 이런 이것을 오히려 아들이 말리죠. 그런데 예. 아버지는 무혐의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우연히 항의를 하려고 이모부 집을 찾아갔다고 주장하는데요. 항의를 하는데 새벽 1시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낮에 가야죠. 네. 그리고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통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외할머니 집에 또 항의 방문을 하러 가거든요. 네. 다행히 외할머니가 그때 집에 안 계셔서 망정이지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검찰은 또 경찰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예. 또 방용과 큰아들은 2층에서 소란을 피우다 지하 1층으로 갑자기 내려갑니다. 지하 1층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쉬러 갔다고 하는데 밤 1시에 어디에서 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하 2층으로 가는 통로가 있지 않냐 살펴보러 갔다는 게 더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쭉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이미란 씨가 남편과 자식들로부터 극심한 학대와 폭행을 네. 당했다. 네. 그런데 그런 관련 증거들이 수사기관에 다 제출됐음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음으로써 이 고인이 어떤 무력감과 두려움 네. 이게 상당히 커지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어제 방송을 보는 내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족도 한에 맺혀 있고요. 예를 들면 그 방용훈과 큰아들이 찾아간 날이 마침 언니가 캐나다에서 살고 거주하고 영주권자인데요. 네. 귀국한 날입니다. 우연히 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시 보면 귀국한 날 알고 일부러 찾아갔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고 이러한 것들이 상당한 증거로 제시되고 또 고소장에 들어있지만 경찰과 검찰이 주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밝혀주는 것이 공권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젯밤 방송 이후 이 사건을 철저하게 다시 재수사해야 한다는 그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용훈 사장은 개인적인 가정사로 치부하고 다 끝난 사건이라며 넘기려 하고 있지만 경찰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착이나 봐주기 의혹이 있었다면 발본색원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박건식 PD수첩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